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대학 학장 윤철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곳 강당 이름을 대부분 다 아시라 생각됩니다. 여기가 오정 강당입니다. 그 오정이란 이름이 명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학생들 대부분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강연하시는 그 민남규 회장님의 후이십니다. 그래서 민남규 회장님께서 거액을 우리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하셔서 이 강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강연을 들으시면서 민남규 회장님한테 고마움을 느끼시면서 강연을 들으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총장님 그리고 민남규 회장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매서운 겨울 추위를 쫓으며 새 학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서 학기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강의와 연구에 헌신해 주신 교수님과 성실히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생명과학대학의 자랑스러운 교우이신 민남규 회장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회장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주식회사 자강산업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화학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시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구 환경을 위한 저탄소 제조 시설 투자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구 환경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고려대학교에 거액 50억을 기부 약정하셔서 오정 리질런스 연구원, 약칭 오제리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제리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복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과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정보, 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연구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고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은 우리 자랑스러운 교우이신 민남규 회장님의 기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및 학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거대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우리 오제리 연구원이 선봉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회장님의 환경과 인생의 철학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미래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학생분들께서는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강연에는 지금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회라는 것은 뭐 계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명사를 모시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여러 구성원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행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원장님, 오재료 원장님, 그리고 부원장님, 생명과학대학 부학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우리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또한 사모님, 회장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명과학대학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참석하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민남규 회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생명과학대학의 명사 초청 강연의 첫 번째 연사로 참석하시게 되어서 사모님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짧게 일정을 내서 왔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첫 번째 것을 우리 윤철원 학장님께서 해주시는 바람에 이 강당이 오정 강당이죠. 바로 오정이 민남규 회장님의 호입니다. 66학번 농화학과라고 여기 써 있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생명과학대학의 정신이 우리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이고요. 그래서 농과대학의 농학과, 농화학과 또 우리 윤철원 학장님이 이제 1회인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농경제학과, 원예학과, 임학과 다양한 과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과 이름이 통폐합이 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많은 단과대학이 있지만 자연계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진 단과대학이 그 당시 농과대학이고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을, 우수한 선배님들을 배출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남규 회장님이 그 우리 학교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교우이시면서 사업을 크게 번창하게 성장시키셨고 또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고려대학교의 명예 박사학위를 가지신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학교 오셨을 때는 적어도 민남규 회장님이라는 호칭보다는 민남규 박사님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평생을 농학을 전공하시고 나서 이 플라스틱, 비닐 쪽의 사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다 플라스틱 제품이고 비닐입니다. 뭐 여러분 집에서 쓰는 어떤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걸 포장할 때도 예전에는 종이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다 비닐로 포장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플라스틱과 비닐이 지금은 지구를, 환경을 해치는 그러한 주범의 하나로 생각되어지고 인식되어진다는 것 자체를 못내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학교에 정말 적지 않은 금액에 50억이라는 그러한 그 발전기금을 내주셔서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이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에서는 환경 생태 관련된 그러한 연구도 진행하지만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자원화할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는 그동안 그 현대 엔지니어링의 사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기계공학과 저희 1년 후배인데요. 김창학 사장님도 한 자리에 하셨습니다. 기업들도 기업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 그런 가치를 뭔가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을 자원화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민남기 박사님의 강연이 사업에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배로서 인생에 관련된 말씀도 주실 텐데 그러한 지혜를 잘 듣고 공유하시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세월이 흐르면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자리에 명사로 참석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철원 학장님, 유균 원장님 그리고 모든 참석해 주신 학생들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장 이우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상에는 제 인사 말도 있습니다만 제가 제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을 소개하는 자리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은 민남규 회장님의 연 5억, 10년간 50억의 기부로 2014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리질리언스라는 것은 여러분 뭐 영어 단어로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다양한 지구 환경이 이 회복 탄력성 이내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 그것을 저희는 우선은 과학 기반으로 그것을 탐구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추구해 나가는데 대학교에는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도 거의 100여 개 이상 되는 부설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그 연구가 논문으로 나오고 논문으로 나온 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께 교육의 형태로 여러분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 자율운영 중점연구소라는 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1년에 11억씩 9년간 거의 99억, 100억 가까이 되는 연구비를 생태계 물질 순환이라는 것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 중간에 보이는 사진이 작년에 총장님과 회장님께서 같이 현판식을 한 사진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조직 내에 부서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연구단입니다. 우선은 폐기물 연구단, 물 연구단, 기후변화 연구단, 생태계 연구단,
그다음에 물, 식량, 에너지의 그 융합 연구단 이렇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다양한 나라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이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한테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매우 유익하고 여러분 이제 학부생들입니다만 대학원생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면서 외국의 다양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여러분한테 너무 좁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고려대학교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이 여러분이 그러한 활동에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따라주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주제들은 학문적으로 매우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 교수님 그리고 연구 교수님,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용어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그런 것을 폐기물 연구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중에 플라스틱 자원화 연구인데 제 발표가 끝나면 임성균 교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임성 교수님께서 지금 다른 과제의 그 회의 발표를 하고 계셔서 잠시 나오셔서 여기 하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회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젖줄이라고 하는 물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연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단. 그리고 저희가 환경생태공학과인데 생태계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우리 육상에서 물, 식량, 에너지의 그 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연구 그 논문이나 그 연구비가 매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향을 봐도 뭐 굉장히 증가되는 현상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이 주황색이 그 국제 저널이고요. 이 파란색이 국내 저널인데 이 국내 저널에 대한 이런 평가가 좀 상대적으로 절하돼 있고 저희 연구진들이 국내 저널에 투구하기보다는 국제 저널에 추가하면서 국내 저널의 상대적인 이런 그 외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희는 이 국내 저널을 세계 저널로 하는 것도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이 하나의 그 미래의 활동 축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그거를 국문으로 써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요새 뭐 영어는 일반적으로 다 잘 하시니까 그런 노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비는 1년에 약 11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1인당 교수님당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오재리 교수님당 그런 것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문 이외에 사회적으로 저희 활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Resilient Thinking, 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런 외국 책을 번역하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활동을 그 영어로 써서 오히려 거꾸로 외국에 알려드리는 이러한 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한국 책,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들도 쓰고 있습니다. 자율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NRF, 한국연구재단은 우리나라 연구의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자율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11억씩 오정 리질런스 연구원에 주면 오정 리질런스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 석박사, 출신들이 여기에 지원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됐고요. 제목은 환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 물질 순환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환경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순환의 왜곡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그 왜곡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하는 것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응용과학은 상대적으로 잘 발달돼 있는데 기초과학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의 꿈은 세계적인 회복 탄력성의 연구 메카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태계 물질순환과 관련된 생태계 기초이론, 관측중심의 연구, 생태계 평가 모델링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의 연구단하고 연계가 돼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선정이 돼서 현재 5개 연구단과 연계된 19개의 소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에는 전임 교수님 4분, 그 다음에 연구교수가 16분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점연구소 이외에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에 참여하고 계시는 연구교수님들이 거의 한 20여 명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한 4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떤 재원으로 하는가? 우선 기초적인 것은 민남 계장님께서 지원해 주셨던 연 5억, 50억이 기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RF에서 1년에 11억씩 9년간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분 같은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충분한 서포트를 해서 과제를 발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돈은 최소한 안 듭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를 해서 저희처럼 연구원에 들어오시면 더군다나 돈은 안 들고 이제 돈을 벌면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지금 이미 현실화되어 있고 활발한데, 여러분이 5, 6년 뒤 또는 10년 뒤에 그렇게 됐을 때는 더욱더 세계적 수준의 지원의 단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연구적인 것을 잠시만 더 말씀드리면요, 생태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반도잖아요. 그러면 해양, 육상, 대기 간의 물질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제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의 방향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위도권,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에서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월별로 빽빽한 스케줄이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연구 스태프들인데요. 그다음에 전진영 부원장님, 여기 이경은 선생님, 김선빈 선생님, 심아람 선생님, 강동열 선생님, 조하라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제리에는 스티어링 커미티가 11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연구 교수님들이 계셔서 오제리의 연구를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회장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을 맡으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우리 훌륭한 과학적 업적, 논문이 어떻게 사회로 알려져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왔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쓰셨던 김용준 화공학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학인의 역사의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80년도에 대학원 다니면 이거를 읽어야 된다고 해서 샀는데, 그때는 잘 못 읽고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에 과학의 세속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가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산업화돼야 되고 그것이 정책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탄소중립 기후변화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고려대학교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대학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기계공학부 임성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과제 평가 중인데 그래서 못 올 뻔했는데 마침 운 좋게도 온라인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그 중에 잠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민남규 박사님께서 이제 좋은 강연을 해주실 그 강연에 좀 앞서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폐플라스틱 자원화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저희가 요 연구를 시작한 거는 2년 전부터고요. 2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고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이제 연구 정말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오경식 교수님하고 이기봉 교수님과 함께 이제 폐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어떻게 해야지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연구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렇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산이거든요. 이게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처리됐냐면 에너지화로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에너지화로 변환해서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면이 또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왜 플라스틱 산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그 주변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가 재활용을 되게 잘하거든요. 재활용률이 한 80% 정도 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플라스틱을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소비를 합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드는 플라스틱 소비국이고요. 근데 또 재활용도 잘한다고 합니다. 재활용도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80% 정도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왜 쓰레기산 문제가 생기냐? 이따가 이제 민 박사님께서도 이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재활용 통계를 잡는 부분은 조 부분입니다. 생활 배출해서 요 부분. 수거해가는 비율이 재활용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염되거나 재활용되지 못하는 복합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매립되거나 소각돼서 이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물질 재활용까지 가는 그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그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플라스틱은 볼륨 투 매스 레이쇼가 상당히 안 좋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같은 질량으로 처리하려면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지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없으면 에너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 소각은 에너지화를 하는 그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에너지화 방법이 있습니다. 민회장님께서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열분해를 해가지고 유화, 그러니까 오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스화를 해가지고 좀 더 그 짧은 카본 체인이 연료를 만들 수도 있고 직접 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주로 하는 에너지 회수 방법을 보면 요 소각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플라스틱 슬래버가 이제 타는 그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타는 연소율을 통해서 요 플랜트에서 요 안에서 이제 소각이 되는 건데 그 소각 열로 스팀을 만들어서 발전을 하거나 열원을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냥 소각을 하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값싸게. 근데 문제가 소각을 하게 되면 다량의 CO2와 다른 이제 에미션들이 나오게 되죠. 그걸 이제 후처리를 잘하면 좋은데 이제 비싼 백금 촉매 기반의 촉매랑 이제 다른 그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줄여보고자 요 열분해 또는 가스화를 하게 됩니다. 열분해 가스화는 뭐냐면은 요 열을 가려서 이 플라스틱을 좀 잘게 쪼개서 더 연소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그 에너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유화 플랜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과정을 열분해 가스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일을 만들면은 디젤 연료 순준의 이제 그 요 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보면은 이런 열분해 그 소각 그 에너지 회수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만 비교해봐도 숫자가 다르게 이제 차원이 다르게 이제 숫자가 다른데요. 저희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발전된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이제 도심 안에 이제 동경 그 지역을 둘러쳐서 오사카 지역을 둘러쳐서 많이 이런 시설들이 있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심 근처에 다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회수 시설들이 요거는 유명한 그 코펜하겐의 그 랜드마크인데요. 이게 그 스키 슬롭입니다. 근데 안에는 에너지 회수 시설이 들어있어요. 소각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나주 열병합 발전소거든요. 많은 잡음이 있었죠. 이게 이제 폐기물을 고양화해 가지고 에너지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플라스틱 에너지 회수하는 과정이랑 동일한 과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많은 오해와 그런 그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그 폐기물 처리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에 이제 자원 순환으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고민을 해보고 이제 모델링을 열역학 모델링을 해보고 벤치탑 그 실험을 해본 결과 그냥 연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피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이제 회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요 그 보시듯이 이제 대기업에서 요즘 ESG를 빌미로 많이 이제 사업에 이제 그 들어와서요. 정유화학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그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이제 그 유화 열분해 유 생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열분해 유들이 대부분 또 연소가 돼 가지고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CO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의 열역학 사이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에너지화를 해야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기후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소 기반을 쓰려면 카본 캡처를 꼭 해야 됩니다. 카본 캡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카본 캡처는 공짜가 아닙니다. 카본 캡처를 하기 위해 우리가 또 에너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생 CO2 어보이드드 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더 많은 CO2를 발생해서 캡처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에너지화해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석탄 발전을 대체한다니까 그 기후 변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해석해서 결국에는 특정 조건에서 특정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 에너지화를 해야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업에서는 좀 현업에서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대학에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보고자 저랑 오경식 교수님, 이기훈 교수님이 함께 이런 이제 무탄소 그 전기화학 기반의 이제 에너지 전환 시스템, 변환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라즈마 리액터인데요. 이 플라즈마 리액터를 무산소로 이제 운영을 해서 카본과 수소 그 체인들을 따로 이렇게 뽑아서 나온 카본은 우리 옥 교수님하고 이기몽 교수님께서 이제 바이오차를 만든다든지 활성탄을 만들으셔서 물질재활용 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수소 또는 저카본 탄화수소 메탄이나 뭐 에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케미컬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부터 저희가 오정 민 박사님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을 이제 캠퍼스에서 조그맣게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경제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만큼 깨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없지만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중심에 우리 대학이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 민 회장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뵐 때는 좀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가 그런 자원화 연구를 통해서 그린 에너지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메인 이벤트인 명사 초청 강연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생명과학대학 교회 회장이시고 또 농화학과 66학번이신 주식회사 자강산업의 민남규 회장님 또 민남규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남규 회장님께서는 1974년 고려대학교의 이름을 딴 고려화학공업사를 설립한 이래 거의 50년 가까이 운영해 오신 사업의 영역이 대부분 화학연료를 사용하는 고에너지 제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셨습니다. 또한 저탄소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시면서 지구 생태 환경 복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오셨습니다. 아울러 들으신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환경보건력 센터 기금을 약정하셔서 생태환경 복원 연구 사업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셔서 오늘 첫 번째 생명과학대학 명사 강연에 연사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민남규 회장님께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민남규입니다. 예, 오늘 뭐 저보고 와서 강의를 제가 이런 자리에 두 번째 섰어요. 한 1년 반 전에 어디서 강의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데 오늘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난 여러 과정 중에서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근데 엊그제 바로 명사 초청 뭐 이런 프랭카드를 써붙인 걸 누가 나한테 보내줘갖고 깜짝 놀라서 밤잠이 잘 안 와요. 제가 무슨 명사라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또 강의를 뭐라 해야 될 건가 이런 뭐 하여간 등등이 잠이 잘 안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좀 잘 못하더라도 실수하는 게 있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임 박사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이 높은 우리 오재리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누가 우리 고대 교회에서 그 입실렌티 이 우리 축제 기간이죠. 그걸 그 붉은 악마라고 그러죠. 빨간 전부 그거를 유튜브로 보고서 아주 저도 흥분이 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그 참석들 하셨었나요? 참석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봐요. 예. 아, 참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학교 들어오면은 처음 저희들이 66년대 가면은 본교 거기가 이제 운동장인데 응원부에서 고대 교과 응원가 입실랜드 KO 이거부터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 축제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 저도 지금 그때 배운 노래들 뭐 응원가들 또 연세대학교에 그거를 이제 하게 되죠. 참 술도 많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쯤인가요? 우리 고연전을 해 이제 진짜 고려대학의 맛이 나죠. 그렇게 되면은 고연전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1학년 분들 계세요? 1학년 손 들어봐요. 2학년. 저는 한 1, 2학년이 많은데 3학년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별로 수업을 못했죠. 참 고려대학교는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야구하고 연세대학 갈 때 오계부가 하죠. 농구하고 빙구를 같이 해요. 빙구는 동대문에서 하고 이제 농구는 장추체육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럭비하고 축구를 이 효창운동장에서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은 뭐 누가 이기고 지기는 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스크럼을 짜고 전부 나옵니다. 나와서 고려대학교는 명동으로 들어가고 연세대학은 무교동으로 가죠. 그 당시에 뭐 통행금지도 있고 그랬는데 고대생이면은 통행금지도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야 진짜 고려대학교다 그랬는데 그 싸이가 이번에 왔었죠. 그 유튜브 보고 야 그게 뭐 수천 명이 그렇게 같이 근데 그 말춤이 좀 바뀐 모양인데요. 그 전에 싸이가 하던 말춤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노래도 바뀌었죠. 제가 그 강남 스타일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 한 10여 년 전에 파타고니아를 갔어요.
파타고니아가 그 빙하가 이제 빙하산이고 그런데 거기 아마 아르헨티나 학생들이 거기 수학여행을 온 것 같은데 와갖고 거기서 말춤돌을 추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간 게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갔는데 뭐 다른 나라로 가서 모로코에 여권을 집어넣으니까 그 입국 심사하는 데서 오빠 강남 스타일 이 사람이 그래요. 야 이게 문화라는 게 그래서 그 모로코에 이제 들어갔더니 전혀 거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슬람권이고 그래서 저녁 문화가 잘 되더라고요. 저녁 때 되니까 한국말로 강남 스타일 못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말로 강남 스타일을 하고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강남 스타일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봤는데 어저께 그저께 제가 그 교회에서 유튜브로다가 저기서 싸이가 하는 입실엔 티 이걸 보고서 정말로 그 아이고 참 흥분이 되고 또 제가 이우균 원장님한테 뭐 기회가 되면은 나 학생들 앞에 좀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자리인지 진짜 모르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그 저를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66년도에 학교 들어와갖고 학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도 윤학장님께서 학교 다닐 때 어떠셨냐 그러는데 처음에 그 서클로 저는 산악회를 들어가갖고 산에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토요일은 항상 이제 산에 가서 자고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바위 클라이밍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이제 고려대학교 산악회하고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95년도에 고려대학교 90주년에 에베레스트를 갔어요. 뭐 그 전에도 여러 번 도전했지만은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90주년에 에베레스트를 처음 정상을 했습니다. 그 상당히 좀 다친 사람도 있고 그랬었지만은 그래서 고려대학교 행사라면은 특히 산악회라면은 제가 정말 현재 후배도 얼마 전에 제가 그때 벌써 시간이 벌써 한 12여 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여학생이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남규형 전화 맞아요. 그래서 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1, 2학번에 송누구인데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저한테 남규형이라고 부르는 여학생이 있어서 보니까 그 학생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지금도 우리 재학생들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그 소리가 듣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의 그 요세미테 클라이밍을 하느라고 저기 의정부 그쪽에서 이제 바위 훈련을 하는데 오은선 여성으로서 세계 14전을 처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은선 대장하고 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는 한 7, 8년 됐나요?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게 무슨 사고냐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했던 그 여학생이 로크라이밍을 해서 떨어져갖고 이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는데 뭐 응급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고려대학교 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뭐 제가 병원장은 몰라도 이런 지금 우리 산악회 후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수술을 해갖고 그 애가 지금 왔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소식이 없네요. 독일에 가 있어요. 그때 유학을 한다고 그때까지 연락이 오고 그랬었는데 우리 산악회 또 학교 여러분들 그 입실엔 T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제 학교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때 ROTC를 했어요. ROTC를 해갖고 뭐 ROTC는 취직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가니까 그리고 또 학생의 우리 생과 그전에 이제 농과대학에서 회장이 나보고 총무를 하라 그래서 뭐 그때 하여간 잘 놀았죠. 뭐 인생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학교 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좀 그때 저도 야 이건 정말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를 저 갔다가 소대장 2년 하고 72년도에 왔더니 뭐 도대체 농학과 뽑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제가 저는 여태까지 시험 한번 봐서 한번 떨어져 본 게 딱 한 번인데요. 그때 남양유업이 농학과를 뽑는다고 학과 제한 없이 뽑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과가 없었으니까 뭐 남양유업이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가서 그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니까 우유를 만드는 과정을 쓰라고 그러는데 난 한 번도 들어본 게 없어서 사실 거기서 내가 시험 봐서 떨어진 건 한 번 떨어져 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임 교수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생님 나 이거 뭐 농학과 뽑는 데도 없고 그런데 어디 취직 좀 시켜주고 시험 안 보는 데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때 60년대 이제 70년대 초만 해도요 플라스틱이 앞으로 뜨는 사업이다. 이거 플라스틱이 이 세상을 주도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그때 500만 원씩 출자를 해갖고 이 플라스틱 필링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그때 한 2년 됐는데 너 거기 와서 일할래? 그렇게 우리 주임 교수가 말씀을 하셔서 뭐 제 딴에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스승을 배반하고 그러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스승이 뭐 제자를 뭐 어떻게 하겠냐 무조건 가겠습니다 해서 72년도에 한 3개월 제가 백수 생활을 하고 필링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수님들 사업 잘 못해요. 그때 500만 원씩 내고 한 달에 5부씩 이자를 받아가는데 그거 뭐 그게 사업 장사가 돼요? 점점 까먹어갖고 결국은 84년도 그날이 8월 15일이에요. 그 유경수 여사가 그 저격당한 날이죠. 그날 저 공휴일이니까 보통 회사가 부도가 공휴일 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나갔고 아, 그 뭐 또 백수가 됐는데 어떡하나 그러는데 재그만 회사 가니까 난 여러분들한테 창업이라는 게 그래도 뭔가 조금 알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워낙 조그만 회사니까 제가 이제 총무도 하고 영업도 이제 영업하는 데서 거래선에 이제 돈도 받으러 가고 원료도 사고 뭐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고 다른 사람들 부도나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스승인데 뒤처리를 제가 해야잖아요. 그 뒤처리를 좀 하고 그랬더니 우리 거래선에서 야 네가 한번 좀 팔아줄게. 그거 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고향이 여기 저 김포공항인데 오정면 오정리 태생이 돼서 이 오정이라는 일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뭐 사정 얘기를 하고 나 아는 게 지금 시험 봐서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1년 2년 동안 뭐 시험 볼 수가 없어서 이거 비닐 공장을 하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유산 줄 거 있으면 지금 좀 다시 주시라고. 제가 우리 형제가 이제 누이들이 둘 밑으로 있고 이제 아들 하나 전데 그 우리 아버지가 뭘 믿고 반을 그럼 네가 갖다가 팔아서 써라. 그때 논이 벼가 이 8월 말 그러니까 꽤 자라고 그랬는데 그것 제 팔고 하여간 빚을 내서 10월 달에 이제 창업을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올해가 48년인데 여태까지 그 플라스틱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됐죠. 제가 직장생활 2년 하고 그러니까 한 50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세상이 또 이 플라스틱 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아주 지구를 또 멸망시키는 이게 환경 파괴범으로 지금 뭐 어디 가면 플라스틱 뭐 미세 플라스틱 이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참 그래서 이게 참 오해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전에 그 내가 하고 있는 일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다른 거라면 몰라도 플라스틱은 뭐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모든 면에서 더 앞서가고 특히 이 MZ세대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높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그래도 제가 한 50년 가까이 했으니까 또 플라스틱이 왜 이게 문제가 많으냐 뭐 다른 거 잘 쓰잖아요. 문제 많다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플라스틱 사실 많이 써요. 제가 몇 년 전에 환경단체에서 하는 세미나를 갔는데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우선 앉아서 명함을 이렇게 돌렸더니 뭘 하시냐고 뭐 여러분들 아이 뭐 한 30대 초반 되는 여자분이 그래서 저 플라스틱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 일을 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생업입니다. 아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야, 그 환경 저 그 단체에 계신 분인데 상당히 그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좌절도 하고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 환경 한번 최고 이제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패널로 나보고 참석을 하라 그래서 티를 요새 페트병 티를 그걸 입고 오셔갖고 그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 아까 그 임성균 교수님이 탄소가 지금 뭐 지구 기후 변화에 상당히 크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강의를 했어요. 좀 뭐 무식하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그분 보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티셔츠 입고 가실 겁니까?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이 지금 남으니까 이 지구에 남으니까 그거고 제가 영등포에서 공장을 처음 할 때 교통승용들이 군용 방독면 쓰고 했거든요. 그 차들이 그냥 시커먼 연기 뽑고 뭐 그 영등포가 그리고 한강에는 고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뒤틀려 있었어요. 등이 뒤틀려 이게 오염이 되면은 그런데 하여간 지금 바뀌었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좋아지고 뭐 세계에서 멕시코 시티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나빴었더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서울에 정말 공기 상당히 좋고 나무가 또 좀 많습니까? 이제 그런 제가 작년에 환경 연합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여자분이 대표더라고요. 저희는 죄를 많이 지니까 거기 조금씩 이제 매년 조금 저 스폰을 하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 합니다. 이 대표가 그 친환경 플라스틱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표님 옷을 플라스틱 옷을 입고 계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뭐 폴리에스터가 다 플라스틱이 뭐예요. 그 대표님 그게 미온입니까? 저 비단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그분도 답답하니까 뭐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지금 뭐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뭐 쓰지 말자. 근데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재사용을 하자. 그리고 좀 줄여서 쓰자. 혹은 또 리사이클을 해서 이제 녹여서 다시 쓰자 이런 운동을 하죠. 그래 제가 플라스틱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가운데 거 눌러 하나씩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제가 어디를 갔더니 강의를 하는데 이 사진이 78년도에 인공위성이 찍은 지구랍니다. 이게 이렇게 인공에서 보면은 지구가 아름다운데 2066년도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구에 플라스틱이 그냥 덮여갖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첫 장에 한번 내봤어요. 제가 뭐 제 소개가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이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가공을 하는데 석유에서 빼갖고 가공을 하는데 밀어내갖고 파이프나 필름이나 이런 걸 압출이라고 그러죠. 익스트루전. 그다음에 찍어내는 게 있죠.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여기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의자가 됐건 뭐 하여간 이걸 사출품 사출이라고 그러고 또 이거를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참 그 첨가물, 에디티브를 넣어주는 제가 하는 일이 그래서 필름, 사출, 이 플라스틱 이 세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몇 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이제 인류의 저기 1870년에 세룰로이드를 처음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냥 100년도 채 안 됐는데 이 플라스틱 시대가 돼버렸죠. 그 플라스틱은 처음에는 이제 석탄에서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 원유에서 만들고 석탄은 중국에서는 지금도 PVC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는 석탄에서 뽑아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쓰여지는 거는 이 연료로 쓰잖아요. 연료로 94%, 93-94%는 연료로 쓰고 실제로 플라스틱 쓰는 거는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그것도 남는 찌꺼기는 지금 아스팔트나 뭐 이런 거로 사용한다라고 그러죠. 이 수지가 이제 천연 고분자도 있고 합성 고분자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대부분 합성 고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플라스틱은 특이한 게 열을 가하면 녹아. 그랬다 또 식으면 그 형태가 되고. 그래서 열을 가해서 어떤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갖고 식힌 게 대부분 플라스틱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이고요. 한번 열을 가하면 녹았다가 다시 안 녹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데 이제 속개뜨라든가 열경화성 수지라고 그러는데 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열가소성 수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수지 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게 범용 수지입니다. 이제 사용되는 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올린 거는 플라스틱 제품, 이제 플라스틱 보통 포장지나 거기 보면 이런 그 삼각형 요 마크가 1번서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 폴리에스타는 1번에다가 버리고 뭐 요거 이건 2번.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는 사람 여러분들 대학에서 해도 이게 잘 몰라요. 그러나 표시들은 다 돼 있어요. 플라스틱도 이렇게 잘 선별해 놓으면은 리사이클이 상당히 저 용이하다 그런 의미이죠. 이렇게 널리 쓰여집니다. 뭐 비행기나 자동차나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이 안에서도 보면 이거 벽체 보니까 이거 PVC 필름을 붙인 게 원목이 아니고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이 저 우주복, 이 방탄복, 낙가상, 또 패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부분이 이제 면이나 뭐보다면 이런 화섬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쓰냐 하면은 우선 편리하고 가격이 싸고 뭐 가공이 색깔도 마음대로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는 거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 자료 보면 이제 약 한 60%가 만들어졌으니까 실제로 역사는 100년이라고 그러지만 근래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매년 사용하는 양이 이렇게 뭐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드는 게 주로 아시아가 반 이상을 하고 중국이 그중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미국이 한 18%. 우리나라도 굉장한 강국이죠. 연간이 저 우리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걸 보면 이 올레핀 계통 PP, PE, HDPE도 여기 한 40반 가까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리사이클을 해 쓰는 이 페트병 이건 그렇게 페트병하고 폴리에스타 이런 거니까 그거가 보면은 페트가 5%밖에 안 되는 거죠. PVC나 이런 게 많고 PS는 뭐 찍어내는 주로 이제 전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1년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게 한 4억 톤 정도가 현재 지구상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현재는 아마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이니까 한 1,600만 톤 정도를 우리나라가 플라스틱을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900만 톤 정도는 원료 자체로 수출을 하고 실제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거나 또 가격이 싼 거 있으면 수입해서 국내에서 이제 가공하는 거 한 700만 톤 정도를 가공한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게 많잖아요. 제품 자동차도 수출하고 뭐 가전 제품도 수출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용하는 양이 한 400만 톤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폐플라스틱으로 나오는 양도 연간 한 400만 톤 정도가 되는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00만 톤 정도를 쓴다고 5천만 원으로 나누면은 킬로당 1인당 145kg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양을 수출을 하니까 실제로는 한 80kg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로 돼 있어요.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우리가 결코 많은 양을 직접 쓰는 건 아니고요. 제품 자체를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됐으면 지금까지 보면 한 90만 톤, 뭐 95만 톤 정도를 90억 톤 인류가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지는 거에서 한 10% 정도는 소각되거나 연소를 시키고 90% 정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남아 있는 잔량이 약 한 90억 톤, 한 80억 톤. 그러면 인류가 약 한 75억 정도면 1인당 한 1톤 정도 꼴이 되겠죠. 이 지구에 지금 어디 땅에 묻혔거나 또 사용되고 있거나 뭐 이런 거로 보면은 지금 이런 게 1인당 한 1억 톤 정도가 지구에 돼 있는데 2066년도에는 한 10톤 1인당 그러니까 한 800억 톤 정도가 이래면 간대래면 정말 암담한 일이죠. 그리고 2050년도만 돼도 바다에 고기보다도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떠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들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 하여간 그러니까 거북이 콧구멍에 빨대가 하나 들어가서 지금 빨대를 전 세계적으로 아마 못 쓰게 지금 이미 안 쓰는 나라도 많고 그래서 하여간 플라스틱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 썩지 나도 썩지 않으니까 아까 임 교수는 이거를 이제 어떤 화학적인 그 분해를 일으킨 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생분해가 가장 많죠. 좋죠 뭐. 플라스틱을 분해시키는 거는 이제 광, 그 햇볕에 분해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주로 말하는 건 이제 이 박테리아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이제 먹게 하는 건데 이게 분자량이 크니까 이게 먹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500년 걸린다 뭐 1000년 걸린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잘 먹게끔 한 거가 이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그 어느 정도를 생분해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페트 병을 갖고 약 한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6개월 동안에 90%가 분해가 되면 이거 생분해로 인정을 해줘요. 이제 온도 한 60도에서 수분이 한 70%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조건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안 하지만 퇴비 정도가 이제 그런데 썩는 거죠. 제가 그 뭐 또 우스개 얘기인데 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갔는데 여러분들 그 정신과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이시영 박사 같이 갔어요. 갔더니 막 필리핀 봉지들이 막 거기도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보고 야 민회장 이거 니들 만든 거 아니야? 그런데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그때 사하라 사막에도 바람 부니까 그 돌이 있는데 거기 암각화가 있어요. 그래서 암각화 사람이 했겠지 동물이 했겠어요. 거기 여기도 사람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거 인류가 못 살 만큼 환경 파괴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 나일강 쪽으로 갔거나 시리아 가니까요. 예, 유령 마을이 한 270개 마을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돌로다가 집을 지었는데 왜 이 마을들이 이렇게 됐는지 지금도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환경 파괴,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나무 다 비고 또 뭐 나무 다 비니까 거기에 이제 물도 웃고 그러니까 그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플라스틱이 지난 100년 동안에 없대면은 이 지구에 나무가 남았겠습니까? 또 쇠는 남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지금은 올해 89이신데 지금도 그 면역 강의하러 다니시고 환경 강의도 하시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을 나쁘다고 말씀을 요새 안 하세요.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분한테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분해 가요. 지금 많이 쓰이는 게 옥수수 전분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제리에서 한 오제리 때 그랬나요? 한 7, 8년 전에 왔더니 학생이 이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옥수수 전분으로 이거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카길에서 지금 원료를 뭐 세계적인 곡물 회사죠. 그 회사가 많이 만드는데 이게 옥수수 전분으로 일단 플라스틱이 되면은 제가 잘 썩나 봤어요. 근데 잘 안 썩어요. 그 가격이 이제 페트병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 아까 이제 이 기준에 들어가니까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거기 인증을 해줘요. 그 여러분들이 친환경이라면 돈이 좀 비싸도 쓰잖아요. 우리가 환경운동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거 한번 쓰고 저도 50년을 플라스틱 해도 이게 PLA인지 일반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어요. 구별이 안 가요. 이렇게 버리면은 이걸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 페트병이 제일 재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섞이면은 조금만 섞여도 이게 이제 재활용하는데 이게 이제 실을 뽑잖아요. 실 끊어져서 작업 못해요. 그래서 7월부터 이거 친환경 마크 없애기로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 뭐 또 생분해다 뭐 요새 이제 브라질산 옥수 저 수수대로다가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그냥 쓰지만은 이게 만들어질 때 탄소 배출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거 갖고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또 분류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우리가 봐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저희가 연간 한 10만 톤 정도 생산을 해요. 그럼 10만 톤에서 이제 생산하면서 실제로 분량이 한 10% 좀 더 나와요. 나오는 거는 95% 이상은 그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 갖고 거기서 재생을 하고 이제 도저히 못 쓰는 거는 이제 매각을 하는데 저희 제품을 갖다가 이제 포장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는 데서 이제 그 분담금을 내죠. 환경 분담금을 내는데 하여간 리사이클을 요즘에 많이 하는 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이 올해 한 100만 톤 정도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이 PLA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옥수수로도 하고 뭐 수수로도 사탕수수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재활용을 하는데 이게 그것만 따로 모아갖고 따로 재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땅에다 묻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재활용이 되는데요. 그 어떤 데서 그 이 플라스틱이 이제 썩지 않으니까 썩지 않죠. 땅에다가 묻으면은 뭐 500년이 가도 안 썩는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먹는 빵 여러분 제가 오늘 빵 조금 준비했으니 가실 때 한 봉지씩 가져가세요. 빵 한 10m 땅속에다 묻어놓고 10년 있다가 보세요. 그대로 있잖아요. 예? 종이도 안 썩고 안 썩어요. 이게 뭐 산소 차단이 되면 안 썩잖아요. 제가 뭐 그냥 제가 플라스틱 장사를 하니까 근데 길거리에 있으면은
종이도 안 썩잖아요. 플라스틱도 안 썩고. 이게 날려서 물에 들어가면 종이가 썩어서 물을 오염시키는데 플라스틱은 물에 들어가도 안 썩잖아요. 이걸 수거해서 재생을 하면은 종이도 재생이 가능하고 플라스틱도 재생이 가능한데 플라스틱은 리사이클하는 비용이 비싸고 또 뭐 종이도 재생을 하면은 좀 그 품질이 떨어지겠습니다. 플라스틱은 더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종이 만들 때 플라스틱 만들 때보다도 더 에너지 소모도 많고 배출되는 물도 많이 나오고 문제는 종이 만들 때 나무를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플라스틱을 좀 자꾸 그런 분들한테 제 의견을 주지시키는데 잘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물어보도록 하시죠. 뭐 바로 이렇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또 수거해서 뭐 땅에 묻건 뭐 재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놔두면 쓸려 내려가서 바다에 우리나라 면적의 남한 면적의 뭐 7배 정도가 지금 오대양에 이 플라스틱 섬이 있더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기가 이거 뭡니까 우무가살인가 그건 이제 알고 먹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고기한테 이거 먹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게 오히려 더 쉽겠다. 우리가 환경운동 하는 것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아까 임 박사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의성에 플라스틱 산이 생겼는데 그냥 돈 받고 갖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망갔으니까 이걸 미국의 CNN 방송이 그걸 이제 촬영을 해갖고 CNN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게 이제 2019년도 얘기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 뭐 20만 돈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 뭐 답답하니까 세멘트 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한번 좀, 아, 그거 제가, 세멘트 협회에다 의뢰해서 세멘트 협회에서 51% 정도는 연료로 썼고, 그 소속로에서 이제 돌을 녹이는데 썼고, 나머지는 이제 소각장에 가서 나무라든가 뭐 이런 잘 열량이 안 나는 거 그런 것들은 소각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묻었죠. 그래서 지금 의성 쓰레기산은 다 해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게 한 250개 정도가 불법 매립장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저지대나 이런 데다가 밑에다가 시트를 깔고 쓰레기 뭐 플라스틱만 있는 건 아니니까 쓰레기 버리고 또 그 위에 흙 덮고 버리고 해서 나중에는 덮어서 지금 난지도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난지도에 제가 한 3주 전에 거길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이야 거기가 골프장으로 했다가 이제 그 골프장을 못하게 하니까 조각공원을 만들었는데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 뭐 이 가족들 오고 텐트 치고 놀 골프장은 지금 안 하니까 근데 그 밑에는 이 참 수십 년간 서울 시내 쓰레기를 거기다가 이제 버리고 덮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죠. 제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80년대 중반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거 만들 때 거기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옷도 친환경이에요. 이 플라스틱이 태울 때 문제가 잘 안 타잖아요.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잘 타게 하는 방법,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일본에 가보니까 탄산 칼슘을 한 40% 넣어갖고 필름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탄산가스로 날아가고 CaO가 돼갖고 재가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그 돌가루를 코팅을 해서 원료하고 섞어서 얇은 0.03mm 정도 필름을 뽑으니까 잘 타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서울시 청사과장한테 가서 그걸 이제 처음에는 되는 거로 해서 돈도 꽤 드렸는데 이걸 안 태우겠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봉지만 쓰레기 봉투만 친환경이 뭐합니까? 속이 그 안 타는데
그래갖고 지금은 그 저기 난지도가 안태우죠. 거기 가스들이 나오니까 메탄가스 그런 게 나오는 거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가 좀 잠깐 다른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 하여간 나쁘니까 안 쓰면 되는데 줄이자. 그래서 뭐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재활용 리사이클에서는 이제 에너지 회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플라스틱을 좀 안 쓰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쓰는데 줄여보자 그래갖고요. 우리나라도 올 1월부터 빨대, 면봉, 이건 이유라고 우리나라가 올해 22년까지 일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감량을 하고 그 컵, 일회용 컵에다가 300원씩 그 데포짓 하는 거 하기로 됐다가 6월부터 실행하기로 했다가 지난주인가요? 그 연말로 이제 6개월 연장을 했죠. 그 사실 컵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면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뭐 요즘에 들고 나오는 게 전부 뭐 냉커피 하나씩 들고 나오는데 그거 나올 때 컵값 300원을 그 보증금을 걸고 나와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바코드가 거기 바코드가 돼 있어 갖고 그게 이제 한 번 재활용이나 두 번 재활용. 그럼 갖다가 먹고 반납하면 그 닦는 회사에서 닦아 갖고 소독해서 다시 가져오는데 그 돈이 내가 듣기로는 300원이 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돈 받아 봐야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거를 갑자기 6개월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거 보면 무시무시하게 하는데 올해 이거를 과연 될지 또 해외에서도 일부는 진행을 하는데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플라스틱을 이건 적게 쓰거나 리사이클 요거를 높이려고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태워서 버리는 거 또 땅에다 묻는 거 여태까지 주로 땅에 묻었었는데 요즘에 좀 못 묻게 하죠. 그래서 리사이클 재이용을 지금 강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곱 가지로 나온 거는 외국에서 ISO 기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나라 그냥 똑같은 건데 번역으로 나와서 의무적으로 이걸 붙이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 환경부가 그랬는데 사실 이게 잘 진행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 뭐 모르겠죠. 그래서 소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소각장이 한 600여 개 소각장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각 온도가 850도에서 한 1000도 정도의 소각을 하는데 이게 잘하는 대로 못다 타져서 이 시커먼 연기도 나오고 거기 다이옥신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소각하는데 이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30만 원 이상 가서 소각장에 가서 이제 갖다 주고 태워주는 비용이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 소각기가 오래됐어요. 제가 생각하다 한 40년 가까이 된 소각기고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각장은 혐오 시설로 돼 있습니다. 매립은 좀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도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지진도 많고 해서 매립을 지금 가능한 안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매립을 이제 거의 줄이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지금 인천 그 매립장이 25년까지인가요? 그 매립장에 지금 갔다가 뭐 잡탕들 다 갖다 매립을 하는데 인천에서 안 받겠다는데 이거 어디 갈지 아직까지 뭐 방향이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재이용하는데 뭐 리유스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리사이클해서 이 물질로 그냥 다시 물질로 해서 물리적인 회수가 그냥 부셔서 녹여갖고 다시 하는 방법 이 케미컬 리커버리 하는데 아까 임성균 교수가 이제 하는 여기서 가스를 뺀대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제 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하여간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제 연료로다가 그냥 쓰면은 이게 원래 연료니까 연료에서 94%를 연료로 쓰고 나머지 4% 플라스틱 하는데 연료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경제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뭐 저 리사이클 하는데 플라스틱은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섞이면은 물성이 잘 안 나와요. 재생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마스크도 대부분 이제 PP나 이런 게 있는데 그 마스크 담는 봉투도 보면 겉에는 폴리에스터, 속에는 PE. 뭐 그래서 이게 인쇄를 한 과자 봉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단일 재질이 아니고 복합 재질로 되는 게 인쇄를 하자면 요즘은 인쇄가 분당 한 1000m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니까 PE 같은 경우는 늘어나니까 이게 인쇄를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PE는 또 잘 붙으니까 그래서 OPP라든가 나일론이라든가 폴리에스터에다가 인쇄를 해갖고 속에다가 PE를 붙여요. 그러면은 봉투가 이렇게 열 접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PE로다가 인쇄하면 되는데 PE는 아직까지 이축 연신이 이제 안 되는 거로 돼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독일의 이제 브루크라는 회사가 그거를 만들어 갖고 지금 뭐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는데 아직 제품 나온 거는 유럽에 뭐 이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계가 있고 저희 회사가 이제 6월이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부터는 제품이 나올 건데요. 이제 BOPE라고 그러죠. 바이 오리엔티드 폴리에틸렌인데요. PE를 이축 연신을 해서 늘고 났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쇄를 해도 되고 이제 이게 늘크면은 물성이 아주 좋아요. 강도가 한 3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주 두께 편차도 좋아서 지금 리듀스 하는 적게 쓰자면은 뭐 50미크론을 뭐 20미크론만 써도 강도가 나오고 그리고 투명도가 아주 좋고 이제 두께가 좋다라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모레 나와봐야 알겠는데 그러면 모노 머트리얼이 되는 거죠. 인쇄 PE 한 거에다가 PE를 붙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중 복합 재질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갖다가 뭐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인조 목욕이라든가 그 전에 보면은 함지박 같은 경우도 잘 했고요.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 또 맨홀 뚜껑 이런 것들을 이중 복합 재질로 단일 재질을 뭐 쓰는 데가 많죠. 단지 함지박은 PE가 돼서 농업용 그 멀칭용 바닥에 깔은 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함지박을 쓰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베트남에서도 이제 함지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저 어려서부터도 그거 일부러 흙물을 좀 들여서 하거든요. 지금도 함지박이라는 게 있죠. 이걸 원료화도 할 수가 있죠. 가스분해를 한다거나 그래서 화이화해서 이제 가스를 내거나 원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에너지로 회수하는 게 석탄이나 기름 이거를 이제 대체하는 에너지로 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철소나 세멘트 소광 세멘트 공장의 소광로 뭐 제지사 발전소 이런 데서 이거를 쓰면은 좋죠.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에 보면은 동경의 30개 열병합 발전소가 플라스틱 발전소래요. 그리고 그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24개 군과 동경에 뭐 25개인가 있는데 30개 열병합 발전소가 플라스틱을 떼고 있고 또 오사카도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나라도 대부분 서울에도 그렇고 열병합 발전소에 플라스틱을 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 그 나주에 그게 남동 발전에서 한 2천억 들여서 그 발전하는데 이 플라스틱 발전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이제 그 뭐 다 합법적으로 했는데 못하게 했죠. 그래서 남동 발전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근데 나주 시장이 그래도 우리는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시민들은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 떼서 발전한다 그러면 다 반대하죠. 서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하여간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하고 그 이만희 이제 전에 환경부 장관이 목동 사시는데 목동에 소각을 해요, 쓰레기를. 근데 발전은 지금 플라스틱을 안 떼우는데 거기 뭐 지나가는 거 보면 뭐 플라스틱 소각장 없애라고 막 써붙이고 그랬는데 거기서 소각해갖고 그 밑에서 아무리 재도 거기 뭐 찌꺼기 안 내려오거든요. 그게 소각하는데 유해 가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시끄럽죠. 근데 그거보다는 동네 쓰레기를 태운다니까 아마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플라스틱이 이게 이제 가져오면은 이 물리적 처리하는 것도 전처리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나가요. 페트병 같은 경우 제도 공장에 가서 보고 그래갖고 깨끗이 닦아서 이제 녹여갖고 성형해서 이제 냉각. 이 플라스틱은 뭐 이 과정으로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요. 건축 자재라든가. 이게 이제 페트병인데요. 우리가 페트병들 뭐 이게 라벨도 띄고 어떤 경우 이제 뚜껑도 분리해서 하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페트 재활용률이 대만이 95%, 유럽이 87%. 요게 이제 뭐 한 몇 년 전인데 조금 좀 우리나라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60%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는데도 실제로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거 안 나왔는데 거기에 제가 페트 재활용 재생하는 공장을 갔었거든요. 요게요 30단계 정도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 부셔서 우선 칼라 분류하고 이제 라벨은 보통 이제 PP나 PP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 비중이 이제 약하니까 뜨죠, 물어요. 뚜껑도 이제 PE니까 그렇게 해서 세척을 해갖고 분쇄갖고 이제 띄우는데 실제로 이런 섬유를 하자면은 긴 실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거기 라벨에 본드가 붙어 있어요. 그게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섬유 같은 경우 섬유 회사 그 블랙야크의 그지 이제 강태선 회장이 제가 뭐 가까운 친구가 돼서 또 그 광고를 우리 회사에서는 이 재생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최열 이사장하고 패널로 가서 그게 품질이 더 좋습니까? 또 가격이 쌉니까? 지금요 이걸 보면 이거는 지금 벌써 이제 재생이 신제보다 폴리에스타는 지금 배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월등히 비싼 거죠. 뭐 그래도 재생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재생의 품질이 중국제가 좋은 게 신제를 녹여서 재생으로 팔고 그래갖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많이 들여왔었는데 저거는 이제 재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져오고 일본산이나 대만산이 품질이 좋아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이 페트 병이 연간 제가 듣기 한 60억 병 정도가 나온다라고 그런 것 같은데 무라벨로 하면은 예,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질 텐데 저거 물값도 뭐 집집마다 가격이 다른데 저 무라벨로 하면은 뭐 어떻게 그거를 비싸게 주고 뭐 뚜껑에다가 거기다가 물 성분 뭐 다 하재니 이게 안 되잖아요. 환경부도 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꽤 재생이 페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2030년부터 25년부터인가 아까 거기 물병도 재생으로 쓰겠다. 유럽은 이미 쓰고 있거든요. 재생을 섞어갖고 페트병을 쓰고 있는데 과연 쓸 수 있을지 우리나라 지금 페트병의 품질이 좀 떨어져요. 대만이 95%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대만 사람한테 당신네들 어떻게 그 페트병을 95%나 쓰냐 그랬더니 거의 정년 퇴임하면은 이걸 또 수거하는 이게 있어갖고 물론 보상도 해주고
그래서 대만이 수호도 잘하고 뒤처리도 깨끗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재활용이 높고 해외 수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이제 파우치 같은 경우를 보통 여기 이제 100% 리사이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P하고 P하고 붙인 게 됩니다. 그 겉에는 BOP라는 거고 이제 속에는 일반 LDP 계통 이런 파우치들이 다들 갖다 버리는 게 어더에 들어가게 돼. 7번. 이게 아주 나쁨.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저희도 그래서 한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올 하반기에는 제가 좀 공장도 공개하겠습니다만 그 기계 기장이 이쪽 끝에서 이쪽 185m예요. 그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까지 연결된 그 내부가 250m니까 기계가 뭐 그렇게 크니까 이게 조금씩 계속 늘고 가는데 다른 거는 좀 그래도 잘 늘커지는데 P가 잘 안 늘커져서 기류 당기고 옆으로 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기계가 커졌습니다. 이건 의성 플라스틱이 이건 제가 그 왜 안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동영상은 다 없어졌네요. 이게 이제 20년도 예, 이제 78%까지 하면 지금 다 처리가 됐고 아까 그 임성균 박사께서 거기 나오니까 그 쓰레기 쌓여 있던 거 하고 지금 거기가 다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사용된 게 세멘트 보조 연료로 처리가 한 15만 톤 정도 됐고 소각이나 매립 뭐 이렇게 이제 한 50%로 이제 세멘트 보조 연료로 들어간 게 51% 정도가 돼요. 이것도 동영상이 안 나오네.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 삼표 세멘트를 갔더니 자기네 광고용으로 만든 건데 하여간 세멘트 소속로는 온도를 2000도 정도로 올리거든요. 그럼 2000도로 올리면은 모든 물질이 완전 분해가 돼서 산소, 뭐 수소, 질소 가스 이렇게 이제 날아가죠. 날아가고 타이어 여러분들 그 타이어 같은 경우 지금 없잖아요. 폐타이어는 때울 때 그냥 뭐 시커먼 연기가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골치 아팠었는데 지금 오히려 뭐 수입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이 폐타이어 또 철사가 많아요 거기에. 그런데 세멘트 회사 가 보니까 세멘트에는 적당한 양의 철이 들어가야 또 강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저거 뭐야 폐타이어 들어가면은 세멘트 회사는 이거 뭐 일거삼득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내가 넣은 것 같은데 이 보통 석탄이 킬로당 한 6천 칼로리 정도 나온다는데 올레핀 계통은 올레핀 계통은 한 11,000 칼로리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냥 자플라스틱도 한 8,000 칼로리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탄보다 이게 훨씬 더 열량이 플라스틱이 높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회사가 많이 있는데 쌍용세멘트가 대형 플라스틱 수집소 9개 인수했어요. 근데 올해 또 한 5개 더 인수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정적인 이 사람들이 지금 한 톤에 6만 원씩 돈을 받고 받아요. 원료를. 지금 요새 그 저거가 석탄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뭐 기름값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석탄을 대신에 지금 올해 아마 쌍용세멘트는 한 40%까지 대체할 거예요. 대체 연료를. 그렇게 해서 올해 세멘트 회사에서만 쓰는 게 220만 톤 정도의 폐플라스틱을 씁니다. 우리나라 나오는 게 지금 400만 톤 뭐 이내거든요. 그럼 반 이상을 세멘트 회사에서만 쓰는데 이게 돼요? 한번 볼까요? 우리 곁에도 오랫동안 쇳동굴의 역할을 해온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둥글게 돌아가는 이것은 시멘트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인 소성로입니다. 이곳의 최대 온도는
무려 섭씨 2천 도나 됩니다. 이 소성로에서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화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폐타이어, 페트병, 플라스틱 등이 중요한 연료로 사용됩니다. 특히 2000도가 넘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해성분들이 연소됩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특별한 기술력으로 안전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들도 시멘트 산업을 통해서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멘트 산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쓰레기 대란 위기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시멘트 대체 연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멘트 공장에서 재활용하는 순환자원의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슬래그 등이 시멘트의 부원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곳은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입니다. 골재는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의 중요한 원료인데요. 콘크리트 작품들을 감상하셨으니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 커피 한 잔의 평균 가격은 3,500원으로 시멘트 한 포대 가격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너무 싸서 놀라셨죠? 뭐 요새 조금 올랐을 거예요. 시멘트 값 조금 올랐다 하니까. 근데 저 40kg거든요. 그 시멘트 한 포가 40kg 저는 요새 들지도 못하겠는데 그 종이값만 해도 한 500원 나가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시멘트는 돈 들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 돌은 그냥 자기네 그냥 깨서 산 깨서 들어오고 포스코 그런 데서 그 슬러지 그거 들어 그거 녹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료인데 연료에서 폐타이어나 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마 올해 전체로 보면은 한 30% 조금 더 쓸 거예요. 근데 독일이나 여기 그 자료가 나오나? 안 나오네. 아 여기 그 열량이 나오죠. 이 지금 등유나 뭐 주로 이제 이 탄은 연탄을 쓰는데 한 6천 칼로리인데 여기 기타 플라스틱이 한 8천 칼로리. 여기 이제 폴리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 만 칼로리 이상 되니까 상당히 좋은 연료죠. 근데 세멘트 회사에서 세멘트 회사에서 이거 광고 잘 못해요. 쓰레기로 뭐 세멘트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게 해도요. 제가 그때 그걸 쌍용 세멘트를 한 2년 전에 가서 보고 주식을 조금 샀더니 그거 그래서 좀 남더라고요. 배당도 주고 그 세멘트가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제가 봐도 앞으로 대체 연료를 세멘트 회사는 많이 쓸 거고 그 저희 이제 1세대 플라스틱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뭐 나셔널 플라스틱 하면 플라스틱 많이 쓰죠. 연간 한 10만 돈 정도 재생을 쓰는데 우리가 돈을 좀 객출해서 예, 바지선을 끌고 가서 태평양에 가서 폐플라스틱 끌어다가 한번 이거를 연료화 해보자. 그랬을 때 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한 전체 지금은 더 될 거예요. 그 수입의 한 40% 가까이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이런 폐 전체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저 플라스틱을 갖다가 해보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가 소성로가 2000도 정도고 용광로가 한 1500도. 그리고 지금 세멘트를 보니까요. 일반 토양보다도 중금속이나 이런 게 상당히 적게 돼 있어서 꽤 친환경이다. 이렇게 2000도 되면 완전 보내야 돼서 환경적으로 유해가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 가서 보면 이 여기는 좀 쓸었는데 쌍용은 그냥 뭐 덤프트럭 그 타이어도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쓸어서 들어가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1500도 이상으로 하고 있죠. 각 회사별로 세멘트 회사 보면은 이 빨간 게 이제 쌍용이고요. 밑에가 이제 저 3편대
올해 이 12년도에 뭐 한 220만 돈 정도 하고 지금 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쌍용이 85만 돈 정도 쓰는데 아마 한 40% 한 45% 그 정도 대체 연료로 쓰는 거 되니까 이게 해외 보면은 이게 세멘트 회사예요. 에너지 회수의 순환 연료로 대체율이 독일이 한 현재 70% 정도. 우리나라가 이게 몇 년 전이거든요. 18년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23%인데 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좀 많이 쓰니까 우리가 한 70% 정도로 끌어올린다면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모잔다. 그래서 지금 폐플라스틱 수집소를 세멘트 회사들이 사들이고 있다고요. 제가 요 용인에 있는 회사들 우리 오제리에서 그 사람이 와서 강의도 했는데 거기 한 500억에 팔렸더라고 그래서 야, 그 쓰레기 수집소가 뭐 그렇게 많이 팔렸나 많이 줬나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건 아까 임성균 박사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화 아저 가스로 만드는 기술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토양으로 하는 게 지금 오제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뭐 이거 아까 강의 들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끝나고요. 이건 두서없이 얘기했거든요. 오제리가 이제 한 8년 전에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플라스틱이고 또 사람 대접도 잘 못 받으니까 이 플라스틱 재활용도 좀 해주십사 하고 여기 이우균 원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여러 박사님들이 지금 플라스틱을 이제 재활용하는데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채산이 안 맞지만은 또 과학이라는 게 제가 그걸 할 때 그때 김익환 학장이 실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연구소를 만드는데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슨 대학이죠? 그 히브리 대학. 거기 대학이 1년에 한 1조 정도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연구소들을 만들어서 과학만이 과학 기술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거리대학교 이런 연구소를 만들고 노벨상 수상자도 초빙하기로 사실상 학교하고 합의를 했었죠. 이 연구소에서 지금 총장님도 우리 이제 기계과 출신으로 과학 이 자연계통에서는 이공대에서 처음 이제 거리대학교 총장도 나오시고 그래서 과학 기술 우리 이 생과대도 과학 기술만이 이 나라가 참 부자로 또 선진화가 되는데 저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